날카로운 알리가 배려하기. 이 날카롭다는 얘기는 우울하다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삐죽하잖아. 슬프니까.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. 그래서 애들이 날카롭습니다. 근데 날카로운 애들하고 대화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. 내가 더 좀 우울하면 돼. 그러면 이겨. 우리 반에 한 애가 어느 선생님이 되게 우울한 선생님, 엄청 따지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반에 한 애한테 고개를 들어서 숙였어요. 네가 이제 못하. 내가 더 우울한 거야. 그러니까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마셔. 내가 이렇게 사생하고 따지려고 하면 내가 뭔가 또 슬프구나, 우울하구나. 그래? 그래서 3단계 하시면 돼. 너 그렇게 생각해? 같이 시작! 2절. 아,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시작!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리고 이제 한 5초 정도 끊어지셨다가 그런데 진전 하나를 새겠니? 이렇게 세 마디가 필요해요. 다시 한번 시작! 아, 그렇게 생각하는구나. 아, 2절.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겠네. 셋째. 근데 지금 나가도 되겠니? 약간 텀을 뒀다가 다시. 그러고 살았어요, 저도. 아이고.